거부처분 취소 재결에 따른 후속 처분이 있는 경우 뭘 다투어야 되느냐는 겁니다. 거부처분 취소 재결이 나왔는데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이 나중에 나오는 경우, 예를 들면 재처분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죠. 수익자 처분을 신청했어요. 거부처분이 나왔습니다. 취소 심판을 제기했어요. 그랬더니 취소 재결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서 본 행정심판법 49조 2항에 따라서 취소 재결에 관해서도 재처분 의무가 발생하죠. 과거에는 논란이 있었지만 입법적으로 해결됐습니다. 재처분 의무에 따라서 재처분이 나올 겁니다. 이 재처분이 여기서 말하는 후속 처분 얘기하는 거예요. 알아두십니다. 이때 취소 재결과 후속 처분 중 뭐를 소외 대상으로 삼아야 되냐는 겁니다. 특히 거부 처분, 취소 재결을 다툴 소익이 있느냐, 없다는 게 판례입니다. 이건 최근 판례 내용이에요. 왜 없느냐? 이런 경우에는 후속 처분을 다투는 게 보다 실효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4번에 해당되는 내용이네요. 거부 처분 취소 재결에 따른 후속 처분이 있는 경우, 물론 후속 처분이 아직 없는 경우라도 이 취소 재결을 다투는 게 논의 실익이 없다는 겁니다. 즉, 후속 처분을 다투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다 실효적입니다. 이것도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아직까지 시험에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객관식 지문에는 좀 많이 나옵니다. 변호사 시험에. 내용은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